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곳은 바람도 좋아서 쉬어가는 곳 경상남도 산청입니다. 중이 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한 가정의 장남이자 가장인 경상도 머스마가 그의 가족들에게 한 말입니다. 인연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참다운 자유를 찾는 수행의 길로 들어선 그는 바로 산청 출신 성철 스님입니다. 호는 태홍, 속명은 이영주. 스님은 1912년 이곳에서 태어나 1993년 합천 해인사에서 입적하셨습니다. 18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는 장엄한 누각, 정면에는 지리산 급회사라는 현판이, 뒷면에는 벽해루라는 현판이 걸려있는데요. 이것은 스님께서 평소 사용하던 아침의 붉은 해가 푸른 바다를 뚫고 솟아오른다는 문구로부터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절마당에 들었습니다. 간음송을 지나서 우선 대웅전으로 갑니다. 장자불화 8년, 토골수행 10년 등 끊임없는 수련과 정진의 길을 걸었던 성철 스님은 이웃에게 기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라는 새 법문을 남기시고 1993년 입적하셨는데요. 그때가 법납 59년, 세수 82세, 그리고 그가 태어난 이곳 생가에 급회사가 세워졌습니다. 그 누가 뭐래도 우리 스님을 떠올리게 하는 말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입니다. 이 말은 조계종 종정에 취임을 하시면서 스님이 남긴 법문 중 일부인데요. 그 전문을 보면 원각이 보조하니 적과 멸이 둘이 아니라 보이는 만물은 간음이요 들리는 소리는 묘음이라 보고 듣는 이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시회 대중은 알겠는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성철 스님이 남기신 출가송을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하늘에 넘치는 큰 일들은 붉은 하루불의 한 점의 눈송이요 바다를 덮는 큰 깃털이라도 밝은 햇볕에 한 방울 있으릴세. 그 누가 잠깐의 꿈속 세상에 꿈을 꾸며 살다가 죽어가랴. 망고의 진리를 향해 초연히 나 홀로 걸어가노라. 생평기광 남녀군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미천 제업 과수미 그 제업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구나. 활렴 아비 한만단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나 되니 일륜토홍 개벽산 한덩이 붉은 해 푸른 산 위에 걸려있도다. 열반성의 뜻을 곱씹으며 스님을 추억해봅니다. 석가모니는 35세 때 부다가야의 보리수 밑에서 수행 중에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고 부처가 되었는데요. 여기서의 완전한 깨달음이 해오인가 정오인가를 놓고 견해의 대립이 있고 이것이 도노돈수와 도노점수의 견해 대립으로 이어집니다. 도노돈수는 우리나라의 불교에서 찰나에 깨달아 부처가 되어 더는 수행할 것이 없다는 이론입니다. 도노점수는 고려의 성녀인 진울이 주창한 사상으로 문득 깨달은 후 점진적으로 닦아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깨닫기 전에도 6년간 수행을 했었고 깨닫고 난 후에도 45년간 수행을 한 것을 보면 도노돈수도 맞는 말이며 도노점수도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건 성철 스님은 도노점수보다는 도노돈수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즉 먼저 깨달은 뒤에 닦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이 이루어지면 닦음도 단박에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찾지 말고 내 안의 부처를 찾으시오. 스스로를 낮추고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 과정으로 스님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삼천배를 시켰다고 하는데요. 삼천번 절을 하는 동안 느끼는 육체적 고통 속에서 참도 나를 만나줄 길을 바랐던 것은 아닐는지요. 남다른 정진수행을 하던 스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고 오도송을 얻게 되는데요. 거기에 1940년 29살 때 동화사 금당선언에서 항거중 있었다고 합니다. 항하서류 곤륜정 항하수 서쪽으로 거슬러 곤륜산 정상에 올랐으니 이를 무광 대지침 해와 다른 빛을 잃고 땅은 꺼져 내리도다. 거연일소해 수립 문득 한번 웃고 머리를 돌렸으니 청산 어구 백운 중 청산은 예대로 흰 구름 속에 섰네. 서른 시간이 넘게 걸린 스님의 다비는 100여가에 이르는 사리를 남겼고 사리는 이곳 거베사에 서 있는 성철 스님 동상 아래 기단과 해인사 사리탑에 모셨다고 합니다. 자기를 바로 보라. 남을 위해 기도하라. 남 모르게 남을 도우라. 일체 중생을 대신해서 참회하고 일체 중생이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